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기환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작년 잘 보내셨고 새해 잘 맞이하고 계시죠? 오늘은 유기환 유튜버께서 지난 그러니까 2023년 12월 29일이죠. KBS 1 아침마당 쌍쌍 파티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해서 방청도 하고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 오신 이후에 우리 유기환 유튜버께서 KBS 1 아침마당 쌍쌍 파티 출연 소감과 그리고 네이버 창 쌍쌍 파티 유기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제가 한번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 KBS 1 방송국에 가보고 녹화 방송이 아닌 현장 생방송을 했습니다. 제 생애 물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기술도 지식도 없고 남자 중에 키가 아마 제일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150cm의 키에 체중 50kg의 몸으로 힘든 연탄 장사를 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에 그리고 시간적 자유인이 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람도 한 번도 저와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연탄 장사 피나는 육체상의 노동의 결실로 자수성가한 제가 방송을 하였으니 가난하고 병들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전 한국 국민, 전 세계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인 자유의 시간적인 자유,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3년은 제 일생 일대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서 실의와 좌절과 실망에 빠진 수십만 명의 우리 한국의 은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기환 선생님의 이 글을 낭독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은둔 생활에 가까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기환 옹은 당신이 옹고를 직접 읽어서 많은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을 이렇게 매끄럽게 빨리빨리 못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구수한 당신만의 그 글을 읽는 그 진정성, 진심 이것이 사실은 저한테 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가끔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권유하셔서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고정중 현대그룹 회장님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경, 남의 집쌀 배달 일꾼으로 일한 다음에 쌀 장사를 하였고, 또 자동차 수리 공업사도 시작해서, 나중에는 현대건설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큰 어른 아니십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문을 전 세계에 활짝 열게 하시고 세계와 교류하고 새마을사업과 보릿고개를 새마을사업을 일으키고 보릿고개를 없애고 우강한 나라를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육사를 졸업했지 정치학, 경제학 공부를 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서울에 와 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퇴에 육군으로 제대를 했는데도 차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겨우 제대비 받은 것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의 상경 남해진 문방구 물건을 팔아주면서 자전거 배달 배달원으로 들어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조카 사위가 되고 문방구를 독립해서 80평 대지 위에 5층 집을 짓고 문방구점과 임대업으로서 지금 풍족하게 사는 저희 고향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8살 때에 쌀 5말, 지금 돈 약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딸 둘을 얻고 걸리고 상경에서 부엌도 없는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처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연탄 배달 일꾼도 몸이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보여서 3일간을 계속 찾아가서 사정사정하여 겨우 들어가서 3년간 짠돌이 생활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탄 장사를 제 스스로 시작해서 성실하게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위를 입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탄 장사를 한 결과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와 이제 자수성가를 했다고 자부할 만한 성공을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젊은 은둔 청년들과 노동자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창조적 사고로 살고 근검 절약, 저축하고 금주, 금연, 금커피하고 외식도 줄이고 과음, 과식, 과로, 과욕, 과색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정제된 식품이 아닌 바라, 현미, 보리, 조, 콩, 잡곡밥 등을 즐겨 먹고 미역, 다시마, 청국장, 환, 미역, 휘, 환을 먹으면서 하루의 잠을 10분씩만 줄여 일찍 3시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처럼 100% 하질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2024년에 갑진년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실생활에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글을 계속 써서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올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도 올려서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라고 인생을 핑계대지 말고 현재의 내 삶을 반성하고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셋째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는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정신무장하고 모두 성공한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